자, 이 시간 박정희 대통령 하면 기억나는 게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 배우고 살았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죠, 그죠?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국민교육 헌장. 우리 다 같이 영상에 나오면은요,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오른손에 태극기 꼭 잡으시고 박정희 대통령 마음에 새기면서 국민기원장 다 같이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거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국민교육헌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